전주 시내 주택가나 공터 등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방치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전해드렸었죠. 취재가 시작되면서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청소 행정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치우고 단속을 하면 그때뿐이고 또 다른 곳에 쓰레기 투기가 이뤄진다면서 단속에 어려운 점도 호소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조직은 정원도시자원수단본부의 청소지원과가 총괄합니다. 청소지원과에는 주무부서인 청소지원팀을 비롯해 가로청소팀과 취약지청소팀, 그리고 분리배출팀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원수단과 폐기물관리팀과도 연계됩니다. 전담 직원은 28명, 공무직까지 합하면 70여 명이 청소관리 업무를 합니다. 또 기동순찰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앞서 보도됐던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 잘못된 시민의식 문제로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쓰레기는 원래 오염원인자 부담이 원칙에서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안 지켜지니까.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물론 지역 곳곳을 아우르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민원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랄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순찰을 한달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라 해도 방치된 쓰레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쓰레기 대한 처리 책무가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량 다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긴 한데. 전주시는 적극 행정 개입을 약속했습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에 대해 기동 순찰을 늘리고 불법 투기는 벌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기존에는 신고에 의존하고 했다면 좀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순찰 노선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민원 접수도 24시간 가능한 만큼 확대하는 문제랄지 그런 걸 고심하고 있으니까 좀더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각 권역별로 업체를 선정해 책임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쓰레기 성상들 수거에서 권역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책임 청소를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정착이 되면 좀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 행정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경각심도 요구됩니다. 이후 더욱 나아진 전주시의 환경 조성을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